일부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작하고 있는데, 일부 다이아몬드 십자가 목걸이를 구매하실 때 정말 체크해야 될 것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 뭐 다 똑같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구매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는 바로 측면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높이가 너무 크면 투박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다시 리세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측면의 높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측면의 높이가 무조건 낮아져도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측면의 높이가 너무 낮아지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이 십자가 목걸이의 가장 중요한 구매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다이아몬드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, 마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 아주 마음에 드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